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우님 추가 행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경 사과축제도 유명한데요. 문경 사과축제와 함께 양대 사과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송 사과축제입니다. 우리 청송 사과축제에서 많은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이찬우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이찬우님이 세계 유교문화축전 트로트 콘서트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하는 행사에 엔딩 무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때 이찬우님과 박서진님, 조명선님이 출연합니다. 우리 이찬우님이 엔딩을 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당초에는 우리 이찬우님과 양지은님, 조명선님, 소찬희님, 앵두골수, 이소나님, 연혜진님이 출연하기로 되는데요. 좀 연예인들 스케줄이 좀 조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이찬원님, 그리고 박서진님, 그리고 조명선님이 출연하는 걸로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엔딩 공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서진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조명선님 팬 여러분들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 축제장 모습입니다. 청송읍 용존천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문경사과축제 이상으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청송사과축제 장소는 청송읍 용종천 1원입니다. 현비암 앞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망리 362번지입니다. 주제는 황금진 청송사가 세상을 밝히다. 주최기관은 청송군입니다. 5일간 청송읍 용종천 현비암 1원에서 황금진 청송사가 세상을 밝히다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사과축제는 방문객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개의 사과 풍선 중 황금사과를 찾는 만유인력 황금사과를 찾아라 사과선별을 통해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도전사과선별 로또 만보기가 달린 방망이로 최고의 난타꾼을 뽑는 꿀잼 사과 난타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내 사랑 꿈에 한 번 나오지 않아 그대 울던 모습만 남아 비 내린 강가에 연어 때처럼 그대